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따뜻한 국물. 오늘은 그래서 따뜻한 국물 요리 돼지갈비탕을 소개해드릴게요. 우선 찜용 돼지갈비를요 먹기 좋게 썰어서 30분 동안 핏물을 제거해주세요. 그리고 끓는 물에 5분 삶아주시고요. 고기랑 그 고기는 건져내고 그 물은 버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마늘, 이건 꼭 필요해요. 마늘을 으깨주세요. 칼등이나 칼 끝부분을 으깨준 다음에 냄비에 마늘, 후추 넣고 볶아주는데 원래 통후추가 좋아요. 후춧가루는 약간 눌러붙으면서 탈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시고 여기에 데친 고기 넣고 양념 넣고 물 붓고 끓여주시면 되세요. 끓일 때 소금은 내 입맛에 맞게 꼭 간을 맞춰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나오는 거품은 걷어내주셔야 국물이 훨씬 깔끔하고 깨끗해요. 월계수잎과 대파, 양파 이건요 조금 더 돼지 누린내를 없애기 위한 거니까 꼭 넣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는요 이 향신채소 쓴 건 버리세요. 버리고 나서 이제 맛있게 마늘은 드셔도 돼요. 정말 맛있어요 마늘도. 그릇에 먹기 좋게 담은 다음에요 대파 쫑쫑쫑 썰어준 거 있죠? 그거 듬뿍 올려서 맛있는, 요즘은 김장김치 잘 익었죠? 맛있는 김치와 함께 꼭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